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건강하다. 질병이란 것은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해서 올바른 작동을 못할 때 그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암의 경우에서는 우리 몸 속에서 암세포가 매일 생겨나고 있지만 매일 암세포를 죽여줍니다. 그 암세포를 책임지고 죽여주는 세포들을 면역세포라고 부르는데 그 면역세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무슨 뭐 NK세포니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T세포가 가장 면역체계의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T세포 안에를 보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암세포를 죽이는 놀라운 물질,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인공적인 항암물질이 아니라 어떤 항암물질이에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항암물질을 생산해내는 소위 자연 항암물질이라는 물질을 특수한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프로그램,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가 올바로 작동되고 있는 한 암세포는 아무리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암세포는 죽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암 환자가 될 수 없다. 그 자연항암제라는 이 T세포 유전자에서 생산되는 이 자연항암제는 놀라운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의 제일 문제점은 뭐예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을 때 그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T세포까지도 같이 죽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병원에서 쓰는 항암제의 문제점은 또 뭐가 있어요? 자, 첫째, T세포를 죽인다. 그래서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면역력이 약화돼서 내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역력을 더 악화시킨다. 아무리 항암제로 암을 죽여줘도 암이 생기게 된 원인은 그대로 있어. 원인이 더 악화돼버렸어요. 원인이 뭐예요? 면역력의 약화입니다. 그런데 그 항암치료를 한다면서 면역력을 더 악화시키니까 원인이 더 악화돼.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아직. 자, 그 다음에 문제점 뭐예요? 자, 항암제 문제점.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두 번째 문제 뭐예요? 내성이 생긴다. 우리 몸은 모든 생명체는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해요. 예. 네.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살려고 해요. 예. 네. 암세포도 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무엇까지도 살려고 해요? 아, 벌레까지도 살려고 합니다. 예. 네. 또 뭐까지도 살려고 해요? 땅에서 솟아나는 풀까지도 살려고 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끝까지 살라고 그래. 자, 살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쉽게 죽지만은 자꾸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죽어 안 죽어? 잘 안 죽어요, 나중에. 그걸 뭐라 그래요? 내성이라 그럽니다. 그 내성도 결국 유전자의 변화로 내성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세포도
항암제에 대하여 내성이 생깁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항암 치료를 아무리 세게 해도 암세포가 안 죽어요. 나중에는 어떤 경우까지 가냐면, 암 치료할수록 암이 더 뭐예요? 더 잘 자라는. 그런 이상한 아주 그 모순 같은 현상까지도, 그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그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가 들어오면 암세포들이 우리는 더 살 거야. 그래가지고, 항암제 안 쓸 때보다 항암제 쓸 때가 암세포가 더 활발하게 막 활동하는 희한한 현상까지도 벌어집니다. 자, 인간이 만든 항암제는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 안 생기는 항암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을까? 인간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항암제는 내성 안 생기는 항암제 없습니다. 네. 여러분 몸 안에서 생깁니다. 그 놀라운 항암제. 내성 안 생기. 그리고 T세포 죽이게 안 죽이게. 안 죽입니다. 최고의 항암제가 여러분의 T세포에서 생산돼요. 그게 생산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거예요. 네. 왜 중단됐어요? 유전자가 꺼졌어요. 유전자가 있긴 있는데 작동을 안 해. 집돼지의 경우도 무슨 이 송곳니 유전자가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그게 꺼져가지고 송곳니를 안 만들어내. 그런데 그렇게 꺼져있던 유전자도 집돼지를 뭐예요? 산으로 보내놓으면 그 유전자가 다시 켜져.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T세포 속에 지금 현재 꺼져 있는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도 다시 켜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213기는 박수 안 치기로. 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흥이 좀 없는 편이에요. 너무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점잖다고 그래요. 점잖다는 말 좋게 안 좋게? 아, 그 안 좋은 말입니다. 젊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젊어야 돼. 예. 네. 여러분, 지금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 켜줘야 돼요. 근데, 꺼진 유전자 켜주는 방법이, 예, 네. 뭐냐 하면, 긍정적이 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스트레칭 할 때 보셨죠? 그 꼬마, 예. 네. 30분 내내 깔깔거리고 웃어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병 틀림없이 낫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죠. 왜 병 났냐? 항상 부정적이야. 잘 될까? 안 될 것 같아. 아, 힘들 것 같아. 학회는 왜 그렇지? 참 짜증나. 맨날 계속 뭐예요? 부정적인 이 내면을 부정으로 꽉 채워서 그렇습니다.
유전자 꺼져요.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이 부정이 버릇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안 돼요. 이거를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바꿔보면, 아,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구나. 그리고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느껴야만 뉴 스타트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켜서 치유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좋았어요. 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재밌습니까? 안 하는 것이 재밌습니까? 네, 훨씬 재밌어요. 네. 재미있어야 병났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뉴스 하나 자꾸 맨날 박수나 치라 캐서 하세요. 아이고, 아침부터 이래서 하고.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 빨리 강의나 시작하지. 뭐야, 이거. 예. 네. 네. 그게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을 유전자 끄는 환경으로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항상 웃음을 띄고, 여러분, 뉴 스타트 할 동안에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자주 서야 돼요. 자주 서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낫게 생겼나? 안 낫게 생겼나? 네, 내가 보면 알아요. 네, 보면 알아요. 네. 자, 낫게 생기자. 알겠죠? 지금 그 훈련을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환경을 바꿔야 된다? 내면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 외부적인 환경은 다 통일해도, 자, 지금 설악산 뉴스타트 센터, 아, 같은 물, 같은 음식, 다 이제 외부적으로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거, 주위 환경상으로는 같은 환경에 여러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뭐가 달라져야 돼요?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 외부적으로는 변화가 왔어, 벌써. 외부적으로는 변화가 왔는데, 이게 내면의 변화가 안 오면 소식 없습니다. 유전자에게 아무 소식 없어요. 특히 인간은 이 내면의 환경에, 인간의 유전자는 내면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만있어, 이거 좀 누가 좀 채워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엘리지. 안 떨어지도록. 꼭지 못 써? 네. 오케이. 자, 여러분. 뭐, 산돼지, 집돼지도 그렇지만, 놀라운 현상을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들에게 상아가 잘 안 보여요. 세상에. 사실 그렇잖아요. 집돼지도 병신이에요, 아니에요? 병신이죠. 산돼지가 정상이죠. 자, 집돼지는 전적으로 외부적 환경의 영향으로 병신이 되어버렸어. 그렇죠? 이 송곳니가 뭐예요? 없어져 버렸어.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집돼지는 송곳니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 그렇죠? 사실
환경 때문에 유전자가 꺼졌다. 환경 때문에 유전자가 켜졌다는 말은 조금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으로 좀 더 여러분 이제 강의가 갈수록 거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환경 때문에 유전자의 변화가 올 수 있다. 자, 어쩌녁에 우리는 환경 때문에 유전자의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도 배웠지만은 맨 끝판에 가서는 뭡니까? 뭐에 따라서 변해? 선택. 선택. 그렇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과학자들이 여러분 타임지 그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다시 여러분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 보겠습니다.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예.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는 선택. 자,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요소. 우리가 뭐를 배웠습니까? 이제 그렇죠? 첫째는 환경. 환경.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그렇죠? 내면적 환경이 있다. 자, 이 환경적 요소가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선택이야. 선택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 어떤 식생활을 선택하느냐. 그렇죠? 어떤 생활 습관을 선택하느냐. 스트레칭을 하기로 선택하느냐. 안 하기로 선택하느냐. 213기는 잠꾸러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다 선택이야. 그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이 내면의 환경의 선택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자, 이 선택이다. 자, 환경과 뭐라고요? 선택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조금 이제 강의가 발전해 가면, 환경과 선택 말고 또 있습니다. 근데 진짜가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환경과 선택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전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요. 내 생각의 선택, 내면의 선택. 자, 그래서 코끼리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산돼지에게 송곳니가 없어져서 집돼지가 되는 이유는 유전자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비활성화. 아마 쉽게 얘기해서 꺼져버렸어요. 아, 근데 지금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들에게
자꾸만 상황 없어져요. 이거 참, 그러니까 코끼리들마저도 병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 뭐, 코끼리를 잡아다가 집 코끼리로 만들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세상에 코끼리에게 상아를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 코끼리가 그거를 선택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무슨 환경의 변화가 왔을까? 네. 환경의 변화가 왔으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왔을까? 외부적 환경일까? 내면의 환경일까? 코끼리는 왜 상아가 없는 쪽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자, 아프리카 코끼리, 이렇게 긴 상아가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는 게 상아예요. 그런데 요즘 코끼리가 이렇게 돼. 네, 없어. 태어날 때부터 없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코끼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전자군이 바뀌어가고 있다. 유전자의 변화라. 보세요. 1980년대 아프리카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코끼리를 죽여서 그래요. 죽여서 뭐 하게? 상아. 코끼리를 총으로 쏘아가지고 죽여놓고 톱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상아만 잘라서 갚으려. 코끼리 가죽도 필요 없고, 상아야. 이 코끼리들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감정이 풍부해요. 그래서 코끼리들은 눈물도 잘 흘려. 아직도 사자가 눈물을 흘리는 광경은 아무도 못 봤어. 그런데 코끼리 눈물 잘 흘려. 코끼리 새끼가 병들어서 죽으면 그 엄마 코끼리, 이모 코끼리, 네. 코끼리들은 이모도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동물들은 이모하고 상관이 없는데 코끼리들은 이모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엄마, 이모가 와가지고 이 긴 코를 갖다 대면서 울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코끼리가 죽었잖아. 죽으면 이제 사자한테 뜯어먹혀가지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 뼈를 찾아옵니다. 코끼리들이 그 뼈를 둘러서서 예, 이렇게 뼈도 만져주고 그래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해요. 네, 코끼리. 자, 그래서 이제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코끼리를 죽이고 총을 쏘아서 죽이고 와서 상아를 잘라가. 그러면 여러분, 그 코끼리들이 어떤 기분이 들겠어? 여러분이 코끼리라면, 네? 여러분이 코끼리면, 이야.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죽는 이유가 뭐예요? 상아 때문이야.
코끼리 금방 알아챌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사악 없으면 안 죽어. 그렇지? 사악 없으면 이 사람들이 안 싸워. 왜냐하면 죽는 코끼리 보면 다 상아가 큰 코끼리잖아. 그러니까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뭐 자기는 이미 상아가 있어. 그런데 그 상아를 없앨 수는 없고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새끼들에게 상아가 유전자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현대의학이 제가 방금 한 이 말만 알면, 알게 되면, 현대의학이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서 현대의학이 뭘로 변할까? 뉴 스타트 의학으로 변합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이거를 이 엄연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유전자에 적용을 안 해. 이게 정말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 병원에 넘쳐난 게 암 환자인데 유전자가 회복될 수,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회복될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네. 그래가지고 계속 뭐 항암 치료 방사선만 해대니까 T세포가 다 망가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해보고 오셨잖아. 그렇잖아요. 네. 뉴스한테 오시는 분들은 눈치 빠른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병원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눈치가 진짜 빠른 사람들은요. 주위에 암 환자들 딱 보고, 아, 아니구나. 바로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드물게. 그러나, 대략 뭐요? 눈치가 아주 빠르면, 한번 치료해보고 재발했구나. 그렇죠. 아하,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치료 한 번. 대개 두 번, 세 번 실패한 후에 이제 여기 오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들이다.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예! 네. 아. 이 박수가 여러분에게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로. 그래서 별일 아닌 것 가지고 뭐를 좀 떨어야 됩니까? 예, 호들갑을 떨든지 주책을 떨든지 뭐를 떨든지 상관없지만은 긍정적인 한 주책도 좋고 호들갑도 뭐예요? 좋고 점잖지 않아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밀어붙여야 돼. 자, 40만 마리밖에 안 남았어. 자,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아, 상아 많죠.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 자, 보세요. 예컨대, 1977년부터 15년간 내전을 벌린 모잠비크에서는 코끼리의 90%가 밀렵꾼에게 학살됩니다. 그래서 내전이 끝난 뒤 태어난 암컷의 뭐예요? 30%가 상아가 없었고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밖에 이 크루거 국립공원이라는데 이게 이미 뭐예요? 98%가 완전 병신들. 자, 보세요. 코끼리의 외부적 환경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 안 변했어요. 같은 서식지에서 살고 있어, 계속. 같은 지역에서. 변한 거 없어. 뭐만 변했어요? 내면적 환경 변. 이만큼.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이 유전자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이걸 미처 몰라서 그래요. 이게 몰랐던 문제야, 지금. 네. 저는 옛날부터 항상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코끼리 중에도 아마 갈등이 있을 거예요. 어떤 코끼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상아가 없으면 병신 아니야? 죽더라도 내가 병신이 될 수는 없지. 그런 선택을. 그러나 병신이 되더라도 살아남아야 돼. 코끼리가 그런 선택으로 갈등을 하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선택과 이 선택도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선택하느냐. 그냥 흐지부지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선택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살려고 선택을 해야 돼. 아시겠죠? 살기 위한 선택이라면 어떤 선택도 괜찮다. 내가 주책을 부리더라도 뭐예요? 나는 선택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요. 환자를 많이 본 의사들은 옛날부터 이런 말을 의사들 사이에 많이 했습니다. 그 의지가 중요하더라. 삶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죽어버리더라. 그런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낫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아주 경험이 많은 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젊은 의사들한테 하면 안 맥혀요. 네. 젊은 의사들은 전부 학문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한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 기원전 400년 전에 의사의 시조, 자, 의사의 시조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그리스에 살고 있었어요.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가 옛날에는 그 의사들이 전부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적 성향을 깨고 좀 합리적으로 건강을 돌보겠다 하는 의사가 이 히포크라테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이 선서를 합니다. 의사 선서를 하는데 나는 의사로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선서문을 우리가 선서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그 선서문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히포크라테스가 오랜 세월 끝에 경험을 많이 쌓고 난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의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들 중에는 잘 낫는 병이 있고 안 낫는 병이 낫기 어려운 병이 있고 또 절대로 안 낫는 불치의 병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히포크라테스 어떻게 얘기했냐면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그 병에 걸린 환자들의 성격이 결국은 그 결과를 결정하더라. 이런 말.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환자가 어떤 생각으로 치료에 임하느냐. 그게 따라서 자기가 이 병은 절대로 불치병이다 라고 생각했던 병인데 놀랍게도 낫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이 정도 병이야 뭐 쉽게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안 낫는 사람도 있더라. 그 환자가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더라. 라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 뜻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한번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뭐 먹기 달려 있다. 마음먹기 다릅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려. 정신만 차려.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산다. 호랑이 입에 물렸다는 것은 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 이거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정신 차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정신 차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어.
그럼 정신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한 단어예요. 왜? 왜? 이 정신만 내가 올바로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낫는 병도 나을 수 있다. 그 정신이 뭐예요? 의지. 자, 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뉴 스타트는 결국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뉴 스타트예요. 여러분, 정신만 딱 들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렸다는 말이 있고, 또 다른 말,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말인데, 그 뭐예요? 정신이 들었다. 또 정신이 났다. 네. 정신은 드는 거고 차리는 거고 정신 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정신 든 거예요? 자, 제일 쉬운 상태는 겁니다. 정신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해롱해롱하는. 그러다가, 정말, 그렇다고? 어떤 상태예요? 자, 해롱해롱 하다가, 에이,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이거 정신이. 어떻게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누가? 유전자는 변해. 네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어. 정말! 그러니까 정신 차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내가 몰랐던 진리를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깨달아. 내가 몰랐을 때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별대로 되라지, 뭐. 아이, 몰라. 그러다가, 정말, 그 말, 맞는 말이야? 그래? 벌떡 일어설 수 있어. 그런 사람 낳는다. 그러니까. 해롱해롱한 상태에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정신 차린 상태에서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정신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 정신의 요소는 뭐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았다.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그렇다고 내가 미처 몰랐네, 그거를. 여러분이,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이 뜻을, 이 긍정적인 뜻을 품으면 유전자는 회복될,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여러분의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 아시겠죠? 네. 누가 박수 제일 먼저 쳤더라? 네, 저기서 제일 먼저 딱 소리가. 제일 먼저 친 사람은 틀림없이 정신이 들어서 맞죠? 왜? 그 제일 먼저 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따라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 제일 먼저 정신 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 정신이 든다. 그러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 자식 저거 정신 뭐요? 나간 놈이다. 정신 나간 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뭐. 에이, 그 막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다고. 그게 진리가 내 마음 속에 없는 상황을 정신이. 그래서 뭐를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 그러면 번쩍하고 유전자가 켜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야, 정신이란 게 이게 심리학적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 얘기구나, 이게. 병을 낫게 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정신이 뭘까? 첫째, 신이야. 정신은 뭐예요? 신이야. 정자는 무슨 글자예요? 그거는 형용사야. 이 신이라는 명사를 형용해주는 표현이요. 어찌는 신인데 어떤 신인가를 표현해주는 것이 정자예요. 정. 네. 그 정자가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이 정자는 어디에 써먹는 정자예요? 또 다른 단어 뭐하고 같이 가? 군대에서 가장 잘 훈련된 최고의 부대. 무슨 부대라 그래요? 정예 부대라고. 그 정자, 좋은 정자 안 좋아? 이 최고라는 정예 부대.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정미소 할 때 저 정자 씁니다. 정미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쌀알. 그리고 정미소에서 찌어가지고 뭐 해요? 네, 밀가루. 그래서 가장 잘 찌어지면 어떤 밀가루가 돼? 거칠지 않고. 대충 찌으면 뭐예요? 밀가루 거칠어 안 거칠어? 거칠어. 가장, 그래서 가장 성의 있게 라는 말은 뭐예요? 정성이라고 할 때 그 정자예요. 그래서 이 정은,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가장 정성스러운 신이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찌우면 어떤 결과가 나와? 가장 부드러운 가루가 나와. 그래서 자,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최고의 신, 그 다음에 가장 정성스러운 신, 그 다음에 가장 뭐예요? 부드러운 신, 거칠지 않아요. 요즘 거칠다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 거칠어, 이렇게 옛날에 하던 말을 요즘 어떻게 해요? 까칠해. 하나님은 절대로 거칠지도 않고 까칠하지도 않는 신입니다.
정성을 쏟. 네, 최고다. 그 다음에 깨끗할 맑을 정. 그 이 정자가 참 좋은 글자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 들었다. 그 이 정신이 나가면 어떤 놈이 돼요? 정신 없는 놈이 돼. 정신 나간 놈이 돼. 정신 나간 놈은 뭐라 그래요? 미친 놈이다. 여러분, 병도 정신 없을 때 걸립니다. 그럼 내가 미쳤었단 말이야? 물론이에요. 언제 병 걸린 줄 알아요? 미쳤을 때 걸려요. 그럼 내가 미쳤단 말이야? 미쳤다는 말이 좀 달라요. 내가 일에 미쳤을 때, 내가 사업에 뭐예요? 미쳤을 때. 그렇죠? 그때는 내가 미쳤을 때는 건강 돌보게 안 돌보게? 돌아 안 돌아.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걸 미쳤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열심이라 그러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무엇에 미쳤든지 무엇에 열중하든지 내 건강이 망가지는 것을 모를 만큼 열중했다면 그건 뭐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미친 듯이 일했어.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정신 나간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병이 들어서 뉴스타트에 와서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그렇게 미쳤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에 미쳐야 되게? 정신에 미쳐야 돼. 네. 정신을 이제 바라보래. 내가 어떻게 하든 정신을 차려야 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최고의 정성스러운, 부드러운, 예, 가장 정결한 그런 신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의 내면의 환경이 정결해지고 그 결과로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네. 자, 이제 공기도 정결해졌죠. 네? 여러분의 환경 크, 나가면 숲이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고 설악산의 맑은 파란 하늘 맑은 물에다가 맑은 공기에다가 음식도 건강식 다 모든 것이 정결해져. 그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도 정결해지면서 회복돼서 반드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정신의 반대가 뭐예요? 정신의 반대가 뭐예요? 정신 없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뉴스타 생각밖에 안 합니다.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고. 이건 나의 선택이야. 이제 이게 자꾸 맴돌아. 내 유전자는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 지금 내 유전자가 켜지고 있을 거야.
켜지고 있으면서 지금 내 T세포들은 다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면서 다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고 있을 거야. 그때 암세포들의 기분은 어떻게? 아이코 이 클락. 여러분, 암세포 금방 눈치챕니다. 암세포들이 바보고 바보들이야. 여러분의 그 T세포 유전자들이 조금씩 반짝반짝하면서 켜지기 시작하면서 이때까지 전혀 생산하지 않던 자연 항암 물질을 T세포가 생산하기 시작하면요. 암세포는 금방, 아하,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하게? 활동을 중단합니다. 암세포도 활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B형 간염 사람들 많아요, 한국 사람들. 네. B형 간염 중에도 무슨 간염이 있습니까? 활동성과 비활동성. 그거는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활동적이냐, 아니면 활동을 중단하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언제 활동성 간염이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도 어느 세포계? T세포입니다. 이 T세포만큼 중요한 이 세포가 우리 몸에. 그런데 이 T세포가, T세포 유전자들이 꺼져가지고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중단되어 있으면 간염 바이러스들은 우리 세상이구나, 내 세상이구나 그래서 활동을 합니다.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암세포도 활동성일 때가 있고 비활동성일 때가 있어요. 자, 간염 환자도 어떤 경우에 활동성 간염 환자가 비활동성이 되게?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 활동적이던 B형 간염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돼요? 야, 숨어. 그래서 이게 며칠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암세포들은 어쩌냐부터 고민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가끔 있었어. 알아요, 암세포들. 그런데 3일을 못 가더라. 작심 뭐예요? 3일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은 이거 아마 작심 3일일 거야. 어쩌면부터 생전 안 치던 박수를 다 치고 그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서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암세포들 큰일 났어. 가만히. 수상하네. 그 앞날이 별로 뭐예요? 영 장래가 안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거 며칠이나 가는지 두고 보자. 그래서 활동을 중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게 진짜 맞는 말일까? 무선적으로? 부정적.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누가 제일 좋을까, 안에서? 암세포들. 맞아. 뜻에 반응해. 암세포들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야, 그래서 방 안에서라도 여러분 혹시 저 이제 산책을 나갔어도
한번 웃는 연습부터 하세요. 좀 미친 짓이라고요? 아니야. 지금 여러분은 이게 미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잡신이 들어오면 무슨 생각만 하게, 여러분? 네, 죽는 생각만 합니다. 강의 들은 거 다 생각 안 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 받으면, 네 거기서 뭐 하냐? 뭐 치료해 주나? 아니, 뭐 하는데 강의 들어. 야, 강의 들었다고 병 났나? 글쎄 말이야. 응? 이래가지고 외부에서도 막 방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 승패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잡신에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 잡신들. 그래서 여러분 웃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뭔가 잡신이 들어와서 잡념을 주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 걱정을 먹고 벗어 버리고 반에서도 해야 돼. 특히 언제? 똥 눌 때. 화장실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이 잡신들이 막 쳐들어. 그러면 하면서 걱정을 뭐 이거를 실시해야 돼. 예, 실시. 예. 우리에게 김홍철 선생님, 예. 췌장암 말기야. 췌장암 말기. 병원에서 딱 들여다보고, 아이고, 엄마, 우리는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네. 이제, 그 증세들이 싹 없어졌어요. 응? 이제 잘 잡수시고, 그리고 유전자들이 다 뭐예요? 다시 켜져서. 이제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근데 만약 우리 김선생,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랬다면 벌써 뭐예요? 지금쯤 모든 유전자들이 다 꺼져.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사모님이. 네. 수년 전에 심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뉴스타트 와서 샥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남편분도 자기 부인 좋아지는 거 옛날 봤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술 좋아하시고 이래가지고 가서 뭐 현미밥 먹고 그러니까 따분하게 어디 하놓고 부인이 뭐예요? 갑시다. 근데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어떻게 뉴스하도 오겠어? 사위는 아픈 데도 없었어. 사위가 집에서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네, 인터넷을 통해. 듣고 뭐 이것저것 아프던 거 다 없어지고.
그래서 사위가 집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사위도 건강하고 아 드디어 장인어른 지금 살려내고 있어요. 그래도 박수 안 친다고 보세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랬어요. 이런 이만큼 제가 똥 누면서까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자 맞다 박사님 말씀 맞아. 나는 지금부터 웃을 거야. 맨날 입만 벌리면 무슨 소리가 나오는데 맨날 이거밖에 안 했어 이거밖에. 아마 우리 김홍철 씨 맨날 막 벌렸다 하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웃음이 나와야 되고 노래가 나와야 돼. 내 손으로는 뭐 해야 돼? 박수를 쳐야 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 내가 산책 시간에는 계속 웃을 거야. 아. 그래서 집 밖으로 이제 한 발자국 딱 뛰면은 그때부터 하하하하하하 이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아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좀 미쳤다 저거. 그 자꾸 쳐다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뭐 질소냐 하다가 어느 날.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오면, 이제 좀 가까워지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전화도 안 왔는데, 전화하기를 가지고, 그러면 안 쳐다보더래요. 자,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내면의 환경을 웃음으로, 노래로, 긍정으로 채워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